공유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.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라는 말은 남편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.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. 조직 문화 개선은 바로 1,500여 명의 소방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. 다시는 직장의 갑질, 모욕, 집단 괴롭힘 등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. 또한 관련 가해자 처벌을 요구합니다. 끝으로 저희 남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처리가 더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직무유기한 대전소방본부장을 환영하여 감사합니다. 대전 소방본부장은 각성하여 각성하라! 각성하라!